송금하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돈 잘못 보낸 적 있으시죠? 양심껏 돌려주면 좋은데 안 돌려주면 재판까지 가야 되거든요. 작은 돈이면 내 탓이지 내 탓이 하면서 비싼 소송 비용 내느니 그냥 포기했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잘못 보낸 금액의 80%를 정부가 먼저 돌려주고 국가가 대신 소송을 해서 상대방한테 돌려받겠다고 했거든요. 단 송금한 날짜로부터 1년 이내 5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의 금액에 한해서요. 그래도 역시 돈 보낼 때는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최선이겠죠. 마블 최초의 여성 히어로 영화 캡틴 마블 그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그동안은 여성 히어로들 있긴 했지만 단독 주연으로 나온 영화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캡틴 마블은 지난번 어벤져스 쿠키 영상에서 살짝 나와서 팬들이 엄청 설렜었는데 마블 세계관을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알려졌습니다.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공군 파일럿에서 히어로로 거듭나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국내에는 내년 2월에 개봉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랑 같이 보러 가실 분? 길 가다가 아픈 개나 고양이 보면 어떻게 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119인데 이제는 119 대신 110을 기억합시다. 원래 유기견, 길고양이 같은 단순 동물 구조는 지자체가 할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급해서 우선 119에 신고를 하니까 그동안은 그냥 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화재 사건이나 인명사고에 출동한 인력이 부족했었고요. 그래서 이제부턴 지자체가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119에 전화를 해도 110으로 안내해 줄 텐데요. 전화를 뺑뺑 돌리느니 그냥 바로 110에 전화하는 게 빠르겠죠. 단 위급한 상황에서는 계속 119가 출동합니다. 사람을 구하는 사람, 동물을 구하는 사람, 구조되는 동물 이 모두를 위한 좋은 변화 아닐까요? 여러분 저 1900억만 주세요 하면 당연히 안 주시겠죠. 그런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말도 없이 1900억 원을 가져간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가스공사입니다. 가스공사는 지난 3년간 6개의 해외 가스전에 투자를 해왔었는데요. 거기서 난 손해가 매달 우리 가스요금에 포함돼서 날아왔던 겁니다. 문제는 앞으로 가스비가 더 오를지도 모른다는 건데요. 인도네시아의 경우 생산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예멘 역시 내전이 악화되면서 생산이 중단된 상태거든요. 애초에 매장량이나 외교 상황을 잘 파악하고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업 계획 자체가 너무 부실했던 겁니다. 국민 세금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사전 조사가 더 철저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